출발이도 어렵습니다. 야, 이 뒤에 나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 보이죠? 이게 나무가 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나무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바로 여기에 쓰입니다. 실홍한옥에서는 이 다락층, 이 복층을 한칸한옥의 누마루처럼 꾸민 겁니다. 자재들을 다 원목으로 해서 난간 자재도 누마루에 쓰는 계자난간이라는 걸 갖다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 편안한 한옥, 최대한 그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게 저희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최대한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격을 책정했는데 아까 보셨던 한칸한옥, 한칸한옥은 기초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그래서 기초를 제외하고 건축물 전체의 금액이 평당 590만원 실용한옥은 이건 아파트처럼 내 마음대로 짓는 집이라 모든 나무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당 690만원 평 기준에서 보면 평당 100만원이면 3천만원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이는데 이 많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나무 주인을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 나무가 뒤에 지금 엄청 많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뒤에도 그렇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몇 차가 들어왔는데 예, 예, 예. 오늘 들어온 거 이외에도 원자재를 확보하는 거죠. 그 원목을 확보하는 건데 예. 우리 한옥에서는 이 원목이 원자재 비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아. 예,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자재가 많으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건축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원자재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동산 경기도 그냥 되게 안 좋고 자재값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집을 좀 많이 안 진다고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올해 들어서 예, 예. 이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예. 코로나 시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완전히 자리 오른 게 자리 잡을 정도로 예, 예. 엄청나게 올랐는데 모든 자재비가 다 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나무를 다량 확보하는 이유는 우리 건축비 상승을 우리 아름채만큼은 막아보자.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게 건축비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우리 그 아름채의 모든 관계자들의 그 회의 결과 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목을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나무들을 가장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 지금 한옥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아름채가 저렴한 건축비로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저렴한 건축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올해만큼은 동결하고자 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통나무들이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공정이에요, 그러면은? 통나무를 우리 치수에 맞게끔 제재를 해서 예. 제재한 나무를 가지고 예비 건축주를 위해서 우리가 치목하는 치목장입니다. 아, 미리 이제 나무를 여기다 그러면은 깎아놓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미리 깎기도 하고 주문 들어온 거에 맞춰서 깎기도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못질 안 하고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걸 못 알아죠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게 침목을 해 놓는다 그래요. 아, 침목, 침목. 예. 예. 아. 요거는 우리 그 경상도 합천으로 예. 지금 곧 상차해야 될 침목된 나무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집 한 채를 질 수 있는 양의 그 나무인가요? 목재인가요? 그러면 이게? 한 채 분량까지는 안 되고 예. 저쪽에 하면 더 있는데 일부죠. 일부? 아. 예. 봄에 이제 3월 중부터 4월 초까지 예? 그 원목을 확보하는 거에 모든 작업을 다 쏟아볼 거고 예. 각 지사장님들도 우리 그 원목을 확보하는 데 그 자금을 또 보태주셨고 예. 그리고 또 더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각 시공팀, 그러니까 우리 치목팀, 목수팀, 이장팀, 기화팀, 마감팀 이런 각 팀들도 이런 취지를 제가 이제 회사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의논했더니 고맙게도 모든 인건비를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게 동결해 주셨어요. 아~ 그러면은 원자재도 되게 다량 확보할 수 있었고 작년 가격에 준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작년 가격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집 한두 채 분량 주문받은 거를 저희가 만약에 원자재를 확보했다 그러면 아마 원자재 값이 상승했을 거예요. 아마 또 그렇겠죠. 예.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이나 4월 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원자재 원목이 거의 50톤 분량을 저희가 한꺼번에. 오, 양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목 값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은 각 지사장님들이 일조를 좀 해주셨고 각 대리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기술자들이 모든 인건비를 다 동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여러 사람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건축비를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질 수가 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보탬이 결국에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아름채 건축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막을 수 있는 부분, 올리지 않아야 될 그 금액이 고스란히 고객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네. 저희가 이런 노력 끝에 저희가 이제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저희가 예비 건축주한테 올해 건축 시공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공 마무리되는 건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저도 뭐 농업인 유튜버다 보니까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집 때문에 이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라든가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이제 가끔 예비 기농인들이 기촌인들이 저희 농장에 많이 와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어쨌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름채가 예. 이렇게 모든 사람 뜻이 잘 맞아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을 저희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득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한테 전가하지 않고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격을 지켜보고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 집 관심 있으신 분들 건축비를 올리지 않았다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채 한칸 온옥을 관심 있다 이러면 연락 주시면 아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